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14회. 이번 시간은 양봉 세계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세계와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양봉이 세 개가 나오게 되면 스트레이트로 지금 삼성증권인데요. 여기 인근에서도 보면 한 개, 두 개, 물론 도치 아래 위로 좀 윗골이 달았습니다만 상승한 양봉이죠. 하나, 둘, 셋 넣으니까 또 밀리고 오늘도 보면 하나, 둘, 셋 넣으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양봉이 세 개 정도 넣으면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양봉이 한 3개 정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선취매 했다면 적어도 매수는 첫 번째 내진 두 번째 양봉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양봉에서는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당일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재빠르게 그날 내지는 그 다음날 청산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양봉 3개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양봉이 3개가 났다는 것은 좀 상승폭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량주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막 가볍게 움직이는 개별주나 이런 테마주는 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량주에 한해서는 그것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3위를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완전 대세 상승장 이런 걸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넣고 나니 조정받고 하나 둘 셋 넣고 나니까 내일 조정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양봉 내지는 적어도 두 번째 양봉 정도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세 번째 양봉에서는 접근을 하더라도 당일 매매에 거치든지 그 다음날 밀리는 것을 보면 재빠르게 청산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도 주가는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이평선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의 가격 그러니까 평균 가격 곱하기 그러니까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일 동안의 가격 평균을 표준 편차 곱하기 2에서 더한 것이 상한선이고 뺀 것이 하한선입니다. 그거 그냥 하나의 정의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한번 덮고 넘어가시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에서 상하의 폭이 같다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 곱하기 2에서 더한 것이 위고 뺀 것이 밑이니까요. 그래서 상단에 오게 되면 밀리게 되는 것이 90%고요. 하단에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오게 되면 다시 반등하는 것이 90%고 이렇게 삐져놓으면 이렇게 삐져놓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이탈하게 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있죠. 요게 그것이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를 했던 이유도 좀 있죠. 이렇게 확산되고 나면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다시 수렴하고 난 다음에 확산 다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양봉도 3개 나왔고 여기 전고점 라인에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N자 목표치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정도가 매치가 되니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닥터K가 필살기 1부 2부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 있죠.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달달달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주식 기초 강의 앞부분에 보면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지금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봉 3개 넣으면 쫓아가지 마라. 만약에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양봉에서 접근해야 되고 세 번째에서는 당일 매매 내지는 그 다음날 이렇게 세게 갈 때는 그 다음날 한번 넘겨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밀리는 모습 넣으면 바로 청산하셔야 된다. 그것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봉 3개 나오고 난 이후에는 접근하지 마라.
자, 그것이 대부분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량주에는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볼린저밴드 상단은 매도 시그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전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